집에서 숙면에 도움되는 연고 만들기. 집에서 숙면에 도움되는 연고 만들기. 거짓 상황에 넘어가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실제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 누구나 내 스스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했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실제 의도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아첨에 끌려갈 때가 종종 있다. 영공유하기. 숙면하고자 하는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푹 자야 한다. 방해받지 않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숙면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건강에 있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지낸다. 쉬는 시간에 활성화되는 신체 기능이 있다. 호르몬 생성, 뇌 건강, 신진, 대사 기능은 휴식하는 동안 규칙화된다. 잠을 충분하게 자지 않아도 건강에 무해하다고 생각해 더 적게 자는 데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질은 떨어진다. 수면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피로, 집중력 저하, 갑자기 허기 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제대로 수면하지 않으면 생기는 질병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다. 숙면에 도움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집에서 연고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이다. 여러 가지 건강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연고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만드는 방법도 소개한다. 숙면 효과가 있는 홈메이드 연고. 수면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통 수면제를 먹는다. 하지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수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천연 연고는 향도 좋고 이완 효과도 있다. 이 연고를 바르면 숙면에 도움되는 호르몬 생성이 촉진된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재료로 만든다. 촉촉하게 해주고 산화 방지, 소염 효과가 있는 재료들이다. 이런 재료를 밀랍과 오렌지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같이 사용하면 이완 효과가 있다. 더 편안하고 더 풀 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필수 지방산,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은 모공을 통해 피부로 흡수된다. 이로 인해 피부는 더 촉촉해지고 여드름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연고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은 근육과 관절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 근육과 관절이 편안해야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푹 잘 수 있다. 이 연고는 생리통이 있을 때 사용해도 효과적이다. 혈액 순환을 돕고 예민감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숙면에 도움되는 연고 만드는 방법. 치료 효과가 있고 숙면에 도움되는 이 연고는 집에서 만들 수 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따라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재료도 허브를 파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향을 넣으면
이완에 도움된다. 따라서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자. 물론 더 저렴한 재료도 많다. 특히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이 그렇다 하지만 100%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또 에센셜 오일과 에센스를 혼동하지 말자. 에센스는 그냥 향만 있는 것이다. 재료 코코넛 오일 1분의 1컵 100g, 올리브 오일 1분의 1컵 100g, 밀랍, 간 것 3t, 45g, 라벤더 에센셜 오일 1톤, 5g, 오렌지 에센셜 오일 1톤, 5g, 시나몬 에센셜 오일 1분의 1톤, 2g. 만드는 방법 중탕으로 코코넛 오일을 데핀다. 올리브 오일과 밀랍을 넣는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낮은 온도로 끓인다. 모든 재료가 다 녹으면 나무 숟가락으로 젓고 불을 끈다. 굳어지기 전에 에센셜 오일을 넣고 잘 젓는다. 밀폐되는 유리병에 붓는다. 부드럽게 돌면 사용한다. 사용 방법 연고를 발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양말을 신고 잔다. 원한다면 가슴이나 등 같이 좀 더 이완시키고 싶은 부위에도 조금 바른다. 사실 관자, 누리에 바르면 스트레스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집에서의 글에서 소개한 연고를 만들어보자. 숙면에 도움된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경우 더 유용할 것이다.